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진을 저스틴 정한 김님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크리틱 스타일을 좀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15장의 사진을 올려주시면 크리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크리틱을 하고 평소처럼 넉 장을 올리시는 분들은 여러 사진을 함께 하시는 회원 동료들과 함께 사진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시면 좋겠다. 그래서 크리틱을 원하시는 분들은 15장의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주제는 제가 쓴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을 한 챕터 한 챕터씩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 출간한 김홍희의 사진 잘 찍는 법이라는 책의 17페이지,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페이지와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진을 크리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17페이지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은 사진 공부는 사진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고 담는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사진에 관하여 수잔 손탁이 쓴 책이에요. On Photography. 예, 1977년도 수잔 손탁의 책인데 형식은 내용의 일종이고 내용은 형식의 한 측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옳다고 보면 형식과 내용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죠. 그렇다고 형식이 곧 내용은 아니잖아요. 형식은 모든 존재하는 요소나 그 이행 과정을 통합하여 일정한 존재, 일정한 과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 안에 통합되어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는 곧 어떤 것도 형식과 내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17페이지를 펴고 함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줄을 그어가면서. 이 얘기는 참 많은 얘기들을 제가 담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하면서 왜 똑같이 사진을 하는데 누구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고 사진에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다, 사진에 의식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들의 사진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서 그냥 막 사진 잘 찍었군 이런 소리에서 끝이 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형식미에 갇혀 있고 유명한 작가들은 형식미는 물론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까지 깊이를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저스틴 정한님의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내가 순례를 떠난 그해, 서울을 두 차례 여름에 오고 겨울에 왔다 갔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색채가 없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조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처와 상처로 깊이 연결된 것이다. 이런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시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저도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만은 그 소설가의 소설 한 편을 그 중에 있는 얘기를 담아서 올렸습니다. 이제 서울의 고향 조국인 서울에 와서 본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을 담으신 거다, 그죠?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나라 전부 다 세워서 찍으셨네 이분. 아이고, 야 포스터 판매하는 곳인가 봐요. 사진 좋네요. 사진이 어떤 사진은 되게 현장 밀착적이고 어떤 사진은 그죠? 이런 사진은 외로이 떨어져 있는 누군가. 이건 대단히 현장에 밀착적인 사진이고 스냅샷인데 대단히 강렬한 이미지가 많아요. 되게 강렬하네요. 이런 사진 살아 있어요. 후보전 하는 법도 좀 특별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그렇고죠. 세월호 참사 744일. 이 사진을 찍는 스타일과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여기 이제 조금 더 앞에 있던 스타일, 사진들의 스타일, 그게 등장하는 장면 이런 것과 좀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일단 스타일이 동떨어져 있고요. 내용 면에서는 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스타일이 우선 앞에 있는 스타일들과 좀 동떨어진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퍽퍽 들이대듯이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관조하는 듯한 느낌, 멀리서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멀리서 보는 느낌이고, 마치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것도 함께 보고 있는 느낌이죠? 그죠?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두 종류의 스타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앞에 있던 사진과 같은 맥락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그 스타일에,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안에 수박의 과육이 들어있잖아요. 호박에는 호박의 과육이 들어있고, 수박 안에 호박이 들어있다든지, 호박 안에 수박이 들어있으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형식미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가 쓴 사진 잘 찍는 법 17페이지 등장하는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춰서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았습니다. 또 다음 부분 사진 보실까요? 11장 보내신 분들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진 많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니까 크리틱만 11장 정상적으로 크리틱을 원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의 스케치 함창호 선생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색조를 참잘 쓰세요. 색이 보기 좋고 사진이 뭐라고 되게 희망스러워요. 희망적이다 그럴까? 희망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해요. 사진을 참잘 찍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뭘 찍어도 대단히 희망적인 우리의 일상을 찍어. 이 사진과 이 사진은 토토로즈입니다. 동일한 사진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눈에 안띌 거죠.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둘 중에 한 장을 고르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이 집의 문짝 같아요. 그죠? 너무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장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호반복하는 거. 그냥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이러면 이제 지겹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거해서 압축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분의 사진도 사진을 찍는 자신의 형식과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들을 잘 담아내셨다. 형식, 자기 촬영하는 형식과 내용이 잘 맞아떨어져 있다. 근데 문제는 편집을 할 때에 앞부분은 광각 렌즈로 쓰셔서 뒷부분도 광각 렌즈긴 하지만 전체를 보여주는 화상을 보여주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클로즈업 이렇게 좀더 이렇게 바다가 보이지 않고 먼 면적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부분만 따서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깊이를 담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죠? 이런 방법도 예쁘게 잘 쓰셨다. 재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의 사진은 니상 솔라노 현장 빛의 기억. 이분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지금 현장의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는 게 이제 일이신가 봐요. 물론 현장은 관리 감독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이 하루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사진을 찍으시죠. 아이고,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해서 과해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필터를 쓰시든지 하시면 좋았을 텐데. 과하다. 어떤 거는 과하지 않은데, 어떤 거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과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정한 스타일의 획일성, 스타일의 고정성, 그죠? 일관성, 이런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사진에 따라서 막 톤을 맞추기 위해서 무모하게 포토샵 작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유, 공사 현장 크네요. 또왜 이렇게 하셨을까? 역반전한 같은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사진 재밌어요. 사진 재밌습니다. 아파트 단지인가 봐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을 아까 오늘 내용과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형식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용도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얘기를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거 담론들을 자꾸 옆으로 세면은 그 얘기의 본질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을 전달하는 사진으로 손을 봐야 한다. 공사 현장이면 공사 현장의 일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겨 있고 클로즈업과 또 와이드 이런 걸 통해서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듯한 느낌의 사진들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관조하고 있다는 느낌 들죠. 현장에 동참하지 않고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이에요. 사진 잘 봤습니다. 아 이거 저희 제 제자 중에 유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빛나가다. 이 양반 사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쇼 호스트를 하시는 분인데 사진이 되게 유머러스한 데가 있어요. 이거 작품도 작품 제목 보십시오. 빛나가다가 아니고 빛나가다잖아요. 작은 창 큰 풍경 갤러리 4층에서 20년 4월 7일에서 4월 29일까지 하니까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기어코 시간을 내셔서 사진전을 한번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들 이쁘다. 그죠? 아 고양이들 이뻐요. 경남 하동 악영의 조시고가 사진 좋을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범수김님의 사진도 재밌네요. 반민대 선생님 11장 오늘 하셨지만 오늘은 많은 관계로 좀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만규 선생님의 금정산 천지굿 음력 4월 삼진날 금정산 금샘 고당봉에서 천지굿이 열린다. 하늘의 헌수 헌가로 절을 올린다. 대지의 봄빛 비추어 새 생명을 부른다. 거의 다른 사람들이 어르죠. 한바탕 놀며 동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천지굿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2019년에 찍었던 사진을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행사를 하는 첫머리 사진. 이게 첫머리 사진으로 들어오기엔 좀 그렇다, 그죠? 이게 첫머리의 시작으로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 이게 들어왔으면 아주 드라마틱한 사진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첫머리 사진으로 들어온 거는, 얘기를 증폭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춤을 추시고, 제수를 하시고 헌수하고 농악하고 올라가고 그죠? 오케이 동인 행사하는 과정이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사진이 되었으면 아, 왜 이걸 첫 번째 사진을 썼을까 우리 허만규 선생님께서는 아, 궁금하네요. 그죠? 아주 사진 구성이 잘 되고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나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사진은 좀 앞에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그죠? 지금 뭐 다 끝나고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그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닙니까? 아직도 올라가고 있군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네요. 예, 사진을, 행사가,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한 사진. 참 잘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의 사진 볼까요? 김희숙님의 늦은 오후의 공원 남녀노소 새와 나무꽃 바람과 햇살 모두 한데 올려 휴식한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주제로 찍으셨어요. 아름다운 공원을 이분은 어떻게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네, 아름다운 공원을 착하게 보셨습니다. 자기만의 안목으로 본 것도 있고 사진 사진 찍는 경험이 많지 않으신지 카메라가 각도가 비틀어져 있을 때는 보기 가독하기 힘들 정도로 비틀어져 있군요. 사진을 차분히 찍는 관찰하는 관찰력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동네에 있는 가을 늦은 오후의 공원을 바람과 햇살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느낌대로 잘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송관중님 김희진님은 이게 지금 15장이에요 김희진님 다음에는 올리실 때 15장을 올려주십시오. 지금 19장 사진 올렸었어요. 15장 사진을 올리면 제가 크리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틱 받으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숫자가 잘못돼서 제가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김재인이 문득 간지러운 오래된 흉터처럼 문득 집안은 문득 두 번 도전한다. 그죠? 삼켜 둔 말을 발음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찍는다. 도전, 용기, 근거 없는 깊은 우물, 새로움과 신세계에 대한 갈망이 널뛰는
폭풍 같은 마음을 잠재우는 게 어른이 되는 것인 줄 알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끊임없는 질문이 꼬리를 무는 밤. 나는 내가 버린 것들을 찾아 길을 나선다. 무엇을 버렸을까요? 무엇을 버렸을까요?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등장하는 피사체들이 확연히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충 짐작은 가요. 뭐 쓰레기통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짐작은 가요. 이분의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련의 형식미를 관통하고 있다. 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비슷한 촬영 스타일이 구사되고 있다. 이게 이제 형식미죠. 그죠? 내용적으로 보면 뭔가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 일렁이고 있는 어떤 기억의 흔적.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자신의 숨기고 싶은 무엇들,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과 내용 면에서 탁월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구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구사했다. 그것 자체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이제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 동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히 보여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확히 보여가면서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아직 동요되고 있는 자신의 느낌. 그죠? 이게 목련꽃 하나를 찍어도 동요 속에 있는 자기. 뭘 확신을 하고 싶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 확연치 않은 그런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재희님의 사진 잘 보았습니다. 탁월해요, 사진. 사진이 탁월하세요. 동물원, 김연수님. 자, 김연수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진은 동물원에 있는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찍으셨어요. 이거는 뭐, 형식 면에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찍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형식 면에서. 사진도 핀트가 안 나간 게, 안 맞은 게 있어요. 뒤로 핀트가 맞고. 예? 어떤 건 앞, 동물에게 맞고, 어떤 건 뒤로 맞고, 얼렁뚱땅 하세요. 예? 이제 이걸 갖다가 동물원이라 하잖아요. 동물을 찍었다고. 김연수님께서는, 영혼 탈북의 착한 사진을 버리러 올라온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보시면, 예, 훌륭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 15장의 사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 그건 20년 동안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도쿄를 찍으셨어요. 20년 동안 산 도쿄. 참 도쿄 대단한 도시죠. 예, 에어빵빵이네요. 동경이 망해간다. 도쿄가 일본이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일궈낸 부, 그리고 트랜지스타 이후로 이제 일본만의 산업, 그죠? 그걸로 일궈냈던 부로 다 올렸던 건물들은 빌딩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으면서 지금 아베 정권으로 아베노믹스를 하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대단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아지지만, 이게 장기 집권으로 가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 일본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베를 뽑아요. 신기해요, 그거.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도쿄, 일본의 단상들, 본인이 보았던 단상들, 이 거대한 도시. 제가 읽은 무슨 책 중에는 세계의 위대한 수도는 전부 폐허가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동경도 20세기 참 번성했지만 21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쇠락해가고 있는 도시가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게
요즘 사람들이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기가 살았던 동경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구사를 하셔서 카메라를 아마 동경의 동경 이렇게 생겼어 하는 것에 가까운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동경의 재해석이라기보다는 동경 이렇게 동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이런 느낌의 사진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그럽니다. 김진근님 사진들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송가님 멋집니다. 즐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진님 이후의 세상은 산정에올 등산을 하였다. 산성 주변에는 진달래가 피었었다. 등산하면서 진달래를 꺾어 찍으며 연상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버지나 울프처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그 다음에 인터넷망 세계와 그 다음 코로나 연결고리 감염 그 다음에 봉쇄 연결고리 격리 감시 그 다음에 통신망 가짜뉴스 그 다음에 멋진 신세계 디스토피아 그 다음에 호메데우스 유토피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디스토피아 세상일까 유토피아 세상일까 진달래꽃이 피고 있는 장소에는 양지와 음지가 어느 곳이나 있었다. 이 예, 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이 사진을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말을 하기에는 이 진달래의 사진 한 카트 정도로 뭐 말을 끝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카트 정도로. 근데 이렇게 진달래가 15 장면으로 등장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런 사진 한 장 정도면 사실을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작가 김희진 작가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기억고 같은 사진 15장이 등장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접어야 하나요? 아니요. 송영근님 갑갑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달려가 봅니다. 네, 자신을 찾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 송영근님의 사진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멀건 대낮에 자신을 찾아 나서는 그죠? 사진이 흔들렸어요. 송영근님도 유튜브 제가 올린 유튜브를 부지런히 보시면서 또 제가 쓴 책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셔야지 11장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현철님 흥인지문공원 흥인지문공원을 또 이분은 지난번과 별 차이 없이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시는군요. 흥인지문공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해석력이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찍는다. 이거는 사진 카메라를 연습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수작들을 유튜브 보시면 다양한 작가분들의 수작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작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인지문을 찍었다고 해서 흥인지문을 찍었다 해서 흥인지문이 찍힌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단순하면 누구나 사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생각을 깊이를 하시고 김홍희의 사진 잘 찍는 법 책도 좀 사서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이 사진은 윤태영님의 사진 존재 밝음과 단단함과 도도함이 존재 이 사진은 비록 11장이 아니지만 저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형식미에서나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드네요. 보고 싶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읽는 것도 15장이 아니었을 건데 이런 유형의 사진 한 장으로 이 얘기를 끝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작이 15장 정도 올라온다면 정말 좋겠죠. 사실은 이 사진은 여기에서 본래는 또 흰돌이니까 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흑백으로 변환을 하셨다면 좀 더 버닝을 하셔서 어둡게 하셔도 괜찮았을 거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또 있나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사진 잘 찍는 법의 19, 20페이지에 셔터와 조리개,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셔터와 조리개에 대한 것을 학습 목표로 놓고, 여러분 이해하는 학습 목표로 놓고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